것 같은데. 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총성! 멋진 장군.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원 여러분, 오늘 또 뵈어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번 이 연단에서 한미동맹위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군생활을 35년, 군사학교수를 10년, 45년 동안 저 북쪽을 쳐다보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정은이는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역대 미군 사령관들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제 태평양 건너서 반가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무현 때 한미연합사령관 벨 장군이 그때는 재생 무기 때문에 전작권을 동의했지만 이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에게 전작권을 물려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올바른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벨 장군은 핵은 핵으로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핵 지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태평양 넘어까지 들리도록 벨 장군에게 큰 박수를 쳐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 비핵화를 외치면서 핵을 포기할 걸음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냐고요?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문재인은 집권 이후에 평화를 국시로 삼고 입만 열면 평화 평화하면서 온 국민을 평화에 도치시고 말았습니다. 또한 좌파 언론과 좌파 지적인들은 선전선동을 하면서 국민들 마취시켜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내국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께서 안보 불안주의에 잠을 자고 있는 온 국민들 깨우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 동북아 국가를 돌아보십시오. 작년도 말 기준 세계 핵폭탄은 약 15,500개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소련이 러시아가 6,800개, 미국이 6,600개, 중국이 270개, 추정 북한은 30개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은 핵이 없지만 북한이 핵선언을 하면은 즉각 핵무장을 할 것이고 약 2,000개의 핵을 만들 수 있는 재처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주변 국가의 세계 핵폭탄의 90%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핵이 없는 배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 길인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 나토국 29개 중에서 독일, 이탈리아, 터키, 네덜란드, 벨기에 다섯 나라는 미국과 핵 보유 공유 협정을 맺고 전술 핵을 갖다 놓고 핵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우리 공화당의 명으로 문재인에게 고합니다. 국가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초기에 복원하고
미국의 삼고초를 해서라도 핵 보유 공협정을 초기에 체결하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체결하라!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핵 보유 공협정을 해주지 않고 우리는 그대로 앉아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핵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를 향해서 세계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 주변에는 핵으로 가지고 온 무장을 하고 핵으로 우리 머리에 띄우고 있는데 우리로 핵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세계 모든 국민들에게 공론화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한테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협정을 해주자면 우리 설치는 핵 보유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핵 보유국을 만들도록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945년도에 8월 6일 날 일본 히로시마의 핵은 16K가 떨어져서 히로시마가 날아가고 20만이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8월 6일 날 나카사키에 20K가 떨쳐서 8만이 날아갔습니다. 핵은 잘 보호시설만 갖추면 60%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990년도에 스위스는 100% 핵 보호 방어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국가 보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은 핵무기에 대항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핵 보호시설을 초기에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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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류학자 엘빈 토플러는 21세기는 잡 노마드 시대라고 합니다. 잡 노마드, 일거리를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구국의 길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애국시민과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께서 잡 노마드 정신으로 전국 방방곳곳에 구국의 씨앗을, 애국의 씨앗을 뿌려서 나라를 살립시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